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그렇죠. 예,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지.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아, 네. 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주인공은 이분도 그런 분인데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회사를 전도하는 일터교회로 만드신 분이에요. 쉽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죠. 네. 크리스천 기업으로 만드셨고 이분은 또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주식회사 인성바이오 설립자이신 손인춘 회장님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19대 국회의원 하신 거죠? 네. 비례대표로. 네. 예. 그럼 원래 그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정치 잘 모르고 뜻도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국회의원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 출장 가 있는데 네. 연합뉴스에 뜬 거예요. 네. 연합뉴스에? 네. 이제 영입을 한다고요. 예. 저는 기자한테 전화를 했죠. 저는 국회의원 못한다. 예.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아, 그 명단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글쎄 그 연합뉴스에 세 사람이 올랐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기자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저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냈냐 했더니 당신이 낸 게 아니다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안 한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를 설득시키고 누가 전화가 가실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인재영이 위원장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돈 내면 못한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10년 동안은 구제가 12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고아원이나 이런 한부모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났고 예. 그러면서 제 2의 전성기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개발하고 맨날 돈이 없어지니까 네네. 돈이 버는 줄 알았어요. 사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국회로 갑작스럽게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국회 가서 왜 여기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식구들이 다 반대죠. 그쵸. 또 몸도 아프면 안 되고 무슨 정치를 하냐 우리 집안에 정치인도 아무도 없는데 머리 되게 아픈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 그러면 해보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말씀도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죠. 국회? 예. 그러니까 19대 국회죠? 그렇죠.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2000년도에 여성 신지식인 1호로 뽑히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손인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희 아버님이 고아원서부터 네. 소년가장 뭐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를 꾸준히 이제 어려서부터 하면서 방송도 더 나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신지식은 뭐 FDA 미국에 최초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지식인 같이 겸해서 주셨어요. 여성부에서 2000년도에. 2000년도에.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인재 영입할 때 그렇게 감동 인물로 신지식인으로 그러니까. 해서 한다고. 자, 근데 내가 와서.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비례대표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저 신청하고 심사 거쳐서 뭐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뽑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제 전성기 주겠다 했는데 예. 자 이게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떤 일을 그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서?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찾아오셔갖고 종자연이 제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종자연? 예. 네. 종교 정책 자유연구원. 네. 네. 그걸 이제 줄여서 종자연이라는데 근데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 맞죠. 그다음에 예.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했고 그 전에 18대도 만들었었는데 폐기가 됐고 계속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19대 돌아왔으니까 19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보고 좀 싸워달라고 오신 그 거예요. 장로님들 와서 네, 두 분이 오셔서. 오.
저는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자연의 우리 기독교 탄압하는 단체였어요. 예, 저는 제가 제일 정말 저로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늦게 영접한 게 제일 정말 어디 가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하나님을 젊어서 진짜 청년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성경적 교육이 최고의 리더를 세우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뭐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인권위원장이 사실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막 불러서 그 당시 인권위원장? 네. 그래서 막 진짜 연세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직책이 또 마음대로 또 안 되는가 봐요. 밑에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죠. 그래서 저희 19대 때는 그걸 못 만들었죠. 물론 법안을 만들지만 통과는 못 시키고. 못 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역할 때문에 들어가셨구나. 근데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네. 예. 예,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도. 이게 결론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또 부대표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 선임 또 백그라운드도 있어야지 말로는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부대표단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죠. 그래요. 네. 그런데 왜 한 번만 하셨어요? 19대만? 20대 하고 뭐 국회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계속. 네. 예. 그래서 부대표단 두 번도 시켜주고 없는 사무부총장도 만들어서 시켜주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지역구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백그라운드가 엄청 센가 보다.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아무도 모른다.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일 백은 백그라운드 하나가 있다. 그렇죠. 최고 세계적인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그런 말 할 때.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광명에 갔을 때 광명은 정말 어려운 도시더라고요. 근데 봉사 많이 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업무보다 그쪽에 가서 구제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혼모, 10대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또 불안 청소년 소외계층들 그런 분들을 평상시 더 하던 만나러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건 또 전공 아니에요. 하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그러면서 광명에 가서 주풍교회 이제 섬기게 됐고 거기서 권사, 저 아까 회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 회장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왜 불출마 선언을 그런데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인성바이오? 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최초랍니다. 보수당에서 제가요. 그래서 많이 욕도 먹고. 아니 남들은 더 하려고들 막 난리잖아요. 공천 못 받아서. 그래. 네, 근데 그러는데. 아니 밥상 다 차려놨는데 불출마 선언 딱 하고. 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역구에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박수 받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어려서 너무 아팠어요. 우리 집안이 좀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 생활 한 6년 하고 그때도 군대 생활을 누가 하셨다고요? 군대 생활을 해요? 제가 군대 다녔습니다. 군에 생활을 했어요. 여군으로요? 예. 아니 몸도 안 좋으셨다면? 예, 그래서요. 저희 그 몸이 안 좋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못했고 대학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저희 오빠가 군인 장교였어요. 그때 중인 대위 때 군에 가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몸도 안 좋은 사람을 군에 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위경련을 너무 일으키는데 위경련 한번 일어나면 이게 조여들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한의사인데도 아버지가 한의사예요? 초등학교만 집에 다니고 밖에서 하숙하고 자취하니까 음식 관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불규칙적으로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나니까 군에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픈 딸을 규칙적인 생활이 너를 바꿔줄 것이다 해서 군대를 가라고. 근데 사실 그래서 가셨어요? 가서 피교육생 동안에 한 번도 아무도 면회 안 왔어요. 근데 2년 만에
건강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네. 중요한 그러면 거군요. 장교 생활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부사관으로 들어갈 때예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3년이 법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거니까 3년만 끝나고 계속 나오라 그래서 6년까지 버티다가 나왔죠. 근데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결혼해야 된다. 아, 그렇지. 출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당신이 앞으로는 바이러스 전쟁이다. 바이러스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 내가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주는 상품 가지면 너도 건강하고 주위 사람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도 된다. 이래가지고 28에 제가 원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이야, 사업가가 되셨구나. 그게, 28살에.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게 건강기능식품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35년 전에 최초로 그게 인성바이오예요? 예, 처음엔 인성 내추럴. 그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끝나고 다시 이제 인성바이오로 상호 변경하고 요즘 바이오 시대라. 그럼 그 당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력 상품이 있었네요? 어떤 처음에 이제 비누였어요. 비누? 예, 우리나라에서 부자도 250원짜리 다이알 비누 막 하려고 할 때. 다이알 비누.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데. 피부병, 아토피도 없을 때니까 그때는 피부병, 머리 비듬 뭐 그다음에 모기 물리고 하면 살균소도 다치고 이랬을 때 그런 비누라고 4,300원짜리 비누를 그 당시에 4,300원. 예. 네, 3, 4년 가도 두 개 팔렸어요. 너무 힘들고. 아니, 그렇지. 한 개에 250원도 부잣집에서 쓰는 비누인데 4,000원 몇 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몇 년도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35년 딱 됐죠. 35년 전에. 4, 5년 됐을 아니, 지금도 비누 하나에 4,500원이라면 지금도 비싸. 비싸다. 그럴 수도 지금도 있어요, 비싼데 비누 하나면. 35년 전에 비누 한 장에 그래도 회사 안 망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세이도에서 어느 날 인터뷰가 온 거예요. 시세이도? 네. 그래서 시세이도에서 그 상품을 10년 정도 팔아줬는데 그게 원천 기술을 확보하느라고 저희들은 뭐 버는 게 없고요. 그 회사가 대박났죠. 시세이도가 저희들은 기술 이제 개발해 주니까 시세이도가 10년 동안 엄청 돈을 버시고 10년 지나니까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그 회사 때문에 원료도 좋은 거를 일본에서 확보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러면 신앙적인 배경이 저희는 뭐 완전 뭐 5대 불교 집안에서 5대 불교. 예 그것까진 좋은데 또 매일 할머니가 아들 나라고 맨날 굿판 벌리고 막 갔다 오면 왜 항토 해서 막 굿 열고 무섭구나. 절에 가서 막 또 불교니까 절에 가서 매번 기도하고 그런 게 저희 다 집안의 그런 집안의 문화였죠. 네. 기독교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전혀 몰랐죠. 그러던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요? 저희 언니가 크리스찬 댁으로 씹을 가셔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준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라고 하느냐. 맨날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싸우고. 아니 근데 사람이 뭐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뭔든 일들이 잘 되거나 가정이 평안하면은 사실은 종교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그때 사업도 안 되잖아요. 네. 결혼도 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무당집에 맨날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막 지리산 무당 구판하고 수도 없었죠. 그럴 때 이제 저희 사회에서 기독 실업인이라고 있어요. CBMC. 거기를 저를 초청하는 치과 원장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우리 언니가 맨날 하던 얘기를 이분이 또 하는 또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화도 못 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회사를 좀 방문하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뭐 안 하러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더 제가 힘들어져. 몸이 더 아프고 더 힘들 때예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도 바닥이죠. 뭐가 됩니까? 그러는 과정에 뭐 홍삼이라는 상품도 만들고 한두 개 만들어주셨으니까 더 한 거죠. 그리고 팔리진 않고. 그랬는데 오시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다 들어주실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 제가 그분을 만나야죠. 이랬더니 장로님께서 지금 수석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황명원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이니까 소풍 같다 생각하고 한 시간만 내시라고. 첫날 첫 예배네. 네, 그렇죠. 기억나세요? 혹시? 첫 예배 기억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소리하고 목사님 말씀이 전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전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내 얘기야. 전부 다. 나만 앉아 있어 그냥. 근데 장로님께서 황소울 듯하더라고 그래요. 황소? 네, 저는 황소가 어떻게 우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예, 막 그랬겠죠. 그래서 계속 한 달, 두 달 하는데 계속 그렇게 울고.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던가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도를 뭐 우리 회사도 전도할 사람이 많고 하니까 전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었죠. 얼마나 하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숫자를 보면 회사까지 치면 많겠지만 수석교회 연결돼갖고 아마 계산하면 한 170명 정도? 지금 수석교회만? 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다니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또 저희 회사 식구도 많으니까 그렇죠. 지역으로도 가시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저는 받으셨다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제가 우리 언니도 그랬지만 장로님도 그러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교회 다니면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시간 작정, 금식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 예,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하고 막 하고 막 12시 다 돼서 뭐 그냥 침대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는 무조건 저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근데 아 죽는 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는구나를 깨달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 지경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십자가를 한 100m 전방에서 십자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전도도 되고 건강해지니까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저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건지 또 귀신인지 그걸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저 십자가 뭐냐고 제가 또 잘 모르잖아요. 한 지 얼마인지 되지도 않고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러고 막 하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목소리가 잔잔한 목소리가 15대 전방에 들리는 거예요. 또 이거 더 놀라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모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저게 뭐냐고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게 한 2분 정도도 안 걸렸죠. 그리고 고개를 다시 들었는데 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뒤에 광채가 너무 아름다운 광채.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또 똑같은 말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저도 모르게 저는 그때 찬송도 뭔지 모를 때예요. 그때 당시는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만 그러면서 제가 한 1m 전 뭐 떴다? 양반다리 아니라 무릎을 꿇었는데 그 떠 있는 그런 기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면 철야 그게 철야 기도잖아요. 밤에. 그때 철야든지도 모르고. 철야 기도잖아요. 밤에 가서 매일 저 성전에 가서 기도. 철야 기도를 뭐 몇 년 하신 거예요? 아니 1년 좀 넘게 1년? 했는데요. 제 침대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면은 침대에서 12시 12시에서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고 밤 난 12시까지 물 안 먹으면 안 먹는 금식하면서. 거예요. 아, 그때까지 금식을 하시고 같이 두 개를 합하면 기도 응답 더 잘 들어 주신다 그래서. 철야 금식 기도. 네, 그걸 했습니다. 자, 그때 아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1년 동안 그걸 부르셨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걸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405장이에요. 405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명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생각하시고 권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 네. 얻은 거죠 우리는. 정말 놀랍죠. 예. 근데 권사님 아프시고 힘드셨던 분인데 네. 뭐가 제일 회개가 되던가요?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성경 교회 가서 성경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예. 저는 불교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당 부모님들도 했지만 제가 무당을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죄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전도를 평생 하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 제목이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제일 하나님 앞에 네. 잘못한 거죠. 그죠? 예. 우상 숭배하고 네, 하나님 맞아요. 일찍 찾지 못한 거. 네. 자, 아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철야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그러면 또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자,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앞으로는 어때요?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일터유예잖아요. 네. 아까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상담사니까 네. 그리고 또 건강 회복하게 하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도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터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익금으로 교회 건축하고 아멘. 또 선교하고 네. 그다음에 구제사업 지금까지 하던 네네. 거 하고 그게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기도가 필요하죠. 아이고, 야, 멋지시다. 네. 우리 권사님 정말 멋지시다. 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야 국회로 보냅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뭐 국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네. 국회에서 빼냅시다. 네, 빼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도록.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성바이오의 손인춘 권사님 네. 네. 회장님이라 했더니 회장님 하나님이시래요. 네. 네. 일터교회 참 정말 일터교회 일터가 교회죠. 일터가 그러니까요. 네. 세 개까지만 하나님이 교회 짓고 그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네. 뭐 100개고 200개고 마음에 품는 대로 좀 하시니까 하나님이 회장이니까 다 하시겠죠 뭐.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네. 그 불교시고 또 유교 사상 강하셨던 아버님도 가족 다 예, 다 구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 구원 받고 참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낙담할 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 예. 아, 진짜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세상에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법을 본 적이 없어. 나 못났잖아. 왜 그래야? 자,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